아주 그 첩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정준하 씨가 로데오에서 활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어떤 분들을 지금 예, 섭외를 하고 있는지 제가 섭외한 분도 괜찮으면 제가 뺏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돈이 바로 앞이래요. 누구? 형돈이. 그러면 우리 몰카 찍읍시다. 야야 미안. 중요한 일이 생겼어. 저기 형돈이가 여기 와서 막 얘기하면 홍철이 너무 싫어. 얘기 좀. 그럴 스타일 너무 싫어. 이렇게 좀 연기 좀 해줘. 몰카 몰 형돈이 몰카 좀 찍게. 잘좀 부탁해. 재밌겠다. 갑시다. 여기 근처에 여기 자 맞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정준하 씨 왔다 갔나요? 영상은 아직 안 왔어요. 예? 근데 지금 정준하 씨가 왔다 가지는 않았죠? 네. 아 그러면 예 네, 지금 정준하 씨가 오면 다 싫다고 하세요. 왜 싫어?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할 거니까. 평소에 노홍철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싫어요? 왜 이렇게 너무 싫어하시는데 왜요? 다른 분은 왜 다른 건 나쁘죠? 예. 왜냐면 지금 저희가 무한도전에서 지금 홍철이 장가가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노홍철 싫어합니다. 왜요? 왜요? 저는 장가가기 오빠가 좋아요. 저희는 다 전대. 그냥 다 싫은 거예요, 홍철이가? 사귈 일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예요? 친구들 너무 잘해주네. 아, 근데 너무 외모를 또 많이 봐. 맞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상형이니까 스타일을 말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쟤 지금 무지하게 당황할 거지. 저기 여자가 많이 안 맞아. 그게 아니라. 저는 얘기만 들었을 때 네. 노홍철 씨가 왜 지금 혼자인지를 알겠는데요. 홍철이처럼 깔끔한 게 나아요? 저처럼 더러운 게 나아요? 둘밖에 없다. 아, 준하 형 왜 이래? 아, 근데 원칙이 크니까. 나쁘지 않은데? 준하 형이요? 되게 비율 좋아 보여. 맞아. 뭐 정준하 팬카페 여기? 아, 움직하잖아요. 야, 이거 지...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케어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아. 아, 눈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준하 오빠가 준하 스타일이 맞아. 아, 왜 준하 형이 준하... 가정적 수도 안 돼. 저는... 준하 형이요? 거의 집에 안 들어간대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거. 집에 내가 왜 안 들어가? 아, 깜짝이야! 왜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이거! 집에 왜 안 들어가?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야, 여기서 내가 계속 보고 있었다. 야. 형, 팬클럽 아니야? 우리 이미 다 끝났어, 촬영. 아,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어. 가자. 강남에서 내내 뛰죠. 야, 연기 완전 잘해. 연기 완전 잘해. 계속 이뤄서 기분이 완전 커.